안녕하세요. 세라미스트 조우빈 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캐논의 EOS M6 마크2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가 제가 항상 메인 카메라로 사용하고 있던 오즈모 포켓이 점점 고장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급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 카메라를 구입 안 하고 오즈모 포켓으로 최대한 촬영도 하고 이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오즈모 포켓이 꺼지는 현상도 생기고 이것을 수리로 하려고 했더니 이게 오즈모 포켓 수리 비용이 너무 비싸서 차라리 오즈모 포켓을 하나 사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네, 오즈모 포켓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튜브를 계속 할 거면 카메라를 구입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캐논 EOS M6 마크2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일렉트로마트에 가서 사왔고요. 스타필드 하남에 가서 이제 구매를 해서 왔습니다. 일단은 바로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샌디스크 거를 하나 넣어줬고요. 제품 보증서, 설명서, 그다음에 필터들이 있고요. 이 안에 제일 중요한 카메라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다 대놓고 이번에 충전할 때쓸 케이블이고요. 충전기. 저는 이 어깨 스트랩은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옆에 따로 빼놓을게요. 그리고 배터리. 렌즈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구매할 때 확인해 보려고 꺼내놨다가 다시 넣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네, 구성품은 이렇게가 다입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EOS M6 마크2에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이 이제 리뷰해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메이킹 영상, 저는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이기 때문에 도자기를 만드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다른 화각은 필요 없어서 일단 15-45, 1545mm짜리 렌즈 키트로 구매했고요. 그리고 바디는 저는 클래식한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실버 제 바디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처음에 보러 갔을 때는 블랙 모델이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블랙보다는 실버를 좋아해서 실버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C타입 케이블 넣는 거랑 여기다 미니 HDMI 그리고 이쪽에 마이크 플래시는 이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위에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모드 다이얼도 저는 항상 이제 영상 촬영에만 쓸 카메라이기 때문에 사진은 이제 가끔 찍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메인으로는 영상에 맞춰 놓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카메라에 대한 거는 제가 일단 써봐야 알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는 LP27 모델이고요. 저는 16기가로는 모자라서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최소 20분, 30분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일단 16기가로는 모자랄 것 같아요. 안 쓰고 제가 원래 사용하던 이 렉사사의 64기가짜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후에 배터리를 하나 더 구매할 예정이고요. 이게 4K만 30분 촬영 제한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리뷰를 저도 많이 찾아보지 않고 구매를 한 거라서 일단 제가 사용해보고 그거에 대한 거는 추후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